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즐입니다. 네, 오늘은 치즐이 드디어 실버 버튼을 받게 됐습니다. 먹이업 유튜브 채널에 비해서 고작 10만 달이 채널이지만 오래전부터 키운 작은 채널의 성장으로 받은 어워드 실버 버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은박싱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껍데기에 이렇게 주소가 안 붙어있는 이유는 제가 깨끗하게 그냥 뗐어요. 짠, 짠, 짠. 짜자자자. 아이고 아이고 기분 좋아라. 어이구 세상에. 뭐 유튜브 CEO가 보낸 뭐 뻔한 뭐 땡큐겠죠. 땡큐. 오, 이게 뭐야? 이건 뭐야? 프레젠트너 도지들 for passing 10만 subscribers. Thank you very much.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어워드인데요. 저로서는 너무 기분이 좋지 아니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친구입니다. 자, 뭐 이렇게 받은 유튜브 실버 버튼을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뭐 다른 유튜버분들 언박싱 많이 보셨을 테니까 뭐 적당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저만의 방법으로 이 어워드의 행복을 담은 작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만들어 볼 건요, 아까 받은 실버 버튼의 축소 버전인 우든 실버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저번에 흑단 교통카드를 만들 때 썼던 흑단을 또 써볼까 했었는데, 흑단 나무 댓글에 흑단충 소리 듣고 어디 보자. 짜잔, 이 목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우드라고 불리는 이 목재는 장미꽃이 펴서 로즈우드가 아니라 절단면의 수지 부분이 장미꽃 같다 해서 로즈우드라는 이름이 붙게 된 열대성 상록수라고 합니다. 흑단보단 무르지만 하드우드에 속하는 비교적 단단한 수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위판과 아랫판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마무리 사포질을 한 다음에 이거 보호 비닐테이프를 다 떼면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검정색깔 음각 홈을 이렇게 파낸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런 기능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버튼처럼만 생기면은 지질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좀 더 재미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이렇게 홈을 파냈는데요. 교통카드 기능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NFC의 전원을 이용해서 점등이 되는 LED
2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깜빡거리는 게 보이는데 이런 교통카드가 인식을 하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엄청 밝게 빛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친구를 안쪽에다가 이식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만들었었던 흑당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사이즈의 카드를 아세톤을 통해서 녹여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회로를 이렇게 끄집어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과정을 많이 줄이고자 이런 친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뚜껑을 제거를 해줘서 이 안쪽에 있는 칩을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뚜껑에 이렇게 붙어서 나오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추출이 됐어요. 네이버에다가 NFC LED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런 네일아트에 관련되어 있는 스티커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녀석을 으차, 이 알맹이만 끄집어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친구를 만들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짜잔, 월넛을 이용한 네, 호두나무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열쇠고리처럼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차별성을 두고 싶어가지고 로즈우드로 만든 친구는 이쯤으로 마무리를 해주려고 해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FC 모드 중에서 기본 모드로 세팅하시게 되면은 교통카드 등을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오, 배터리 없이 NFC의 전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불을 켤 수가 있다는 점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월롯으로 만든 친구도 한번 올려놔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보다 조금 더 밝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휴대폰의 뒷면을 통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밖에 가지고 나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예요? 네. 이거 놔보세요. 혹시 촬영이 생겼네? 네, 직접 만들었어요. 맞아요. 제주가 대단하시네요. 아, 1,100원 아치. 고맙습니다.